저번 시간에 뭐까지 했었냐면요. 중앙정치제도를 했었어요. 중앙정치제도. 의정부가 있고요. 그죠?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한다라고 그랬어요. 삼정승이 있었어요. 그죠? 삼정승의 합의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해요. 그리고 6조는 그저 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국회. 6조는 뭐 집행하는 곳이니까 뭐예요? 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국회와 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3사예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해요. 뭐라 그랬어? 왕가 고위 관리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죠, 얘네들은. 맞아요? 그래서 권력의 독점하고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발표하고요. 상소문 처리를 해요. 왕의 비서기관.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춘추관은 역사서, 한성부는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사예요, 3사. 이두 개는 왕권을 강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저께 배웠던 게 거기까지예요. 3사예요. 왕과 고위 관료를 견제할 수 있어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겁니다. 암기하세요. 사원부는 관리감찰, 사관원은 정사를 비판하고 간쟁기관이에요. 왕이 올바른 정치하도록 간언도 해요. 간쟁 배웠어요. 경연도 담당했어요. 홍문관에서는 집현전 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지방행정제도 먼저 보도록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8도 볼 거예요. 8도에는 누구를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관찰사. 그다음에 관찰사가 누구를 수령을 지휘 감독했습니다. 부묵 9년에는 뭐요? 우리 주현, 속현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고려 시대 때. 그지? 네. 주연보다 속편이 많았어요. 5도 양계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관찰사가 아니라 뭐예요? 안찰사예요. 그죠? 주현, 속현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합니다. 모든 군현. 수령은 무슨 뭐를 했냐? 행정도 봤고요. 사법도 했어요. 군사권도 있어요. 백성을 어떻게 직접 관리했어요. 모든 군현이. 그리고 면하고 리하고 통도 있는데 우리 거에는 지금 안 나와서 그 정도만 보세요. 무슨 면, 무슨 리, 그지? 몇통몇반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총반장 있잖아 지금도, 그지? 유향소 보도록 하죠. 유향소라는 게 있네요. 향청이에요, 향청. 다른 말로는 향청, 유향소 같은 말이에요. 자, 유향소는 지방에 잘 나가는 양반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령이 부목군, 저기 모든 군현의 수령이 있다면서 수령의 자문에 응해요. 수령을 보좌한다라는 말이지. 그지? 또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시해요. 유향소에서 수령을 감시하는 거예요. 비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향리에. 그 다음에 지방 양반들의 그런 여론을 모아요. 어디에서? 유향소에서. 그 다음에 백성을 교화시켜요. 유향소가 있다라는 건 부분적 자치를 허용한다라는 거야. 부분적 자치. 이게 지방 자치잖아요. 이게 지방의 유력 양반들이
어느 정도 수령한테 보좌하면서 자체적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만. 그지? 완벽하게는 아니고, 부분적 자치라는 거예요. 유양소가 있고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경제소라는 거 있어요. 유양소가 있고, 정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연락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유양소를 통제하는 곳이 경제소라는 곳이에요. 향, 소, 북옥. 얘를 조선시대 때는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어요. 자꾸 우리 억울하다 막 그러니까, 그지? 등등하게 해줬어요. 향리의 지위를 격하시켰어요. 낮췄어요. 지방 관하의 향리가 지방 관하에 소속되어 있죠. 수령을 보좌해요. 얘네들은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라고 그랬죠. 향리는. 자, 고려 시대보다 향리의 권한을 약화시켰어요. 상피제라는 것도 조선시대 때 실시했어요. 상피제가 뭐예요? 관리를 임명할 때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가까운 친척하고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연수구의 구청장을 할 때는 연수구 사람을 안 시키는 거야. 왜 너무 잘 아니까 비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외부 지역, 서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지. 서울 관리를. 그지? 그래야지 덜 해먹는다, 이거야. 똑똑하죠? 그죠? 이건 오늘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리가 많아요. 그쵸? 많아요. 원장님 볼 때는 많아요. 우리 교과서에 2줄로 나와 있던 거예요. 볼까? 수령, 모든 군현의, 그죠?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모든 군현의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했어요. 향리는 수령을 보좌했죠. 행정 실무를 담당했어요. 고려 시대보다는 권한이 약화됐다. 유양소라는 게 있다.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다. 자치라, 부분적 자치라 그랬어? 그지? 맞아요? 수령을 보좌해요. 향리도 하고 수령도. 그리고 수령의 자문 담당도 했어요. 향리도 감찰하고요. 백성도. 군사제도, 이건 했나? 교육제도랑 관리등용제도랑 군사제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교육제도 볼게요. 관에서 만든 거예요. 국립 같은 거죠. 그지? 사립이 있고 관립이 있어요. 관에서 만든 거는 뭐예요? 서울에 있는 건 성균관, 사부학당이 있어요. 두 가지가 지방에는 향교예요. 각 군현마다 있었던 게 향교예요. 뭐를 주로 막 하는 거야? 관리 양성도 하고 유교를 가르쳤어요. 유교를. 불교를 가르쳤겠냐? 그지? 유교를 가르쳤겠죠. 서땅이 있고 서원이 있었어요. 이건 사립이에요. 자, 기술 교육은 어디서 했냐? 해당 관청에서 했어요. 외국어를 담당하는 관청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직접. 의학, 법학, 천문학 이런 거는 해당 관청에서 했고요. 유교는 그저 관립하고 사립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세요. 관리등용제도를 볼게요. 과거랑 음서랑 천거랑 이런 게 있어요. 과거를 볼게요. 과거는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해요. 고려시대에는. 또 이랬죠. 양인이면 됐죠. 그렇지만, 응시는 가능했지만,
옛날에 책이 얼마나 비쌌겠냐. 또 책만 있으면은 책만 있으면 공부가 돼? 너네 학교랑 학원 왜 다녀? 책만 보면 되지.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주로 양반 자제들이 응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기 시험은 식년시예요. 그리고 특별 시험을 실시했어요. 과거는. 그죠? 정기 시험과 특별 시험. 우리도 공무원 시험 볼때 정기적으로 보이는 거 있고 특별 채용이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 주정부에서 뽑는 것도 있고 지방 뭐 인천광역시에서 뽑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지? 문과는 속과랑 대과로 나눴어요. 속과랑 대과. 생원하고 진사를 뽑았대요. 속과에서는. 대과는 속과에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아까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곳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곳인가 보지. 중앙에 있으니까 그지 엘리트들만 있는 데죠. 입학하거나 또는 대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과. 똑똑한 사람들이 보는 과거 시험인가 봐요. 그죠? 맞아요. 자, 이게 문과예요. 문과. 무과가 있어요. 주로 상민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했던 게 무과예요. 무관을 선발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잡과가 있어요. 주로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제들이 잡과에 응시했어요. 중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갓 이렇게 넓은 거 말고 중간 사이즈 있잖아. 작은 거. 그거 쓴 사람. 잡관은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했다라고 아까 써 있었죠. 중인들이 주로 본 거야. 이거는 양반들이야. 요거는 상민도 못가는 뭐몸좀 쓴다. 그지? 그럼 볼만하죠. 음서 볼게요. 음서가 남아있긴 남아있어. 조선시대 때도. 고려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관,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합격해야 돼. 높은 것까지는 음서로 안 돼. 그 뜻은 뭐예요? 고려에 비해서 개인 능력을 되게 중시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아주 아빠가 잘 나가기만 하면은 그지? 제일 높은 의정부 뭐 계속 올라가잖아. 그지? 그렇지만 이때는 안 돼요. 음서도 있지만 고관으로 승진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돼. 천거 볼게요. 추천으로 관리 선발하던 제도가 천거야. 추천해 주는 게 천거예요. 주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했대요. 인사관리제도 볼게요. 아까 상피제도죠? 아까, 조금 아까 배웠던 거야. 서경권이에요. 서경권은 뭐야? 오품 이하 관리 임명 시그 가부를 승인하는 권한이 서경권이에요. 서경. 오품 이하 관리 임명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했어. 이때에도 공무원의 성적을 평가를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근무 성적 지금 제대로 평가하는 거 맞아? 평가는 그냥 평가 한대 하는 데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평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월급을 더 주든가 자르든가 이런 게 보여져야 되지, 그지? 맞아? 원장님이 볼 때는 그 상벌을 정확하게 줘야 될것 같아. 일 잘하는 놈은 월급을 두배 주라고. 그지? 그지? 왜? 두목을 하니까. 일 못하면 잘라버려야지. 혈세의 낭비잖아. 그지? 일 잘해서 두배 가져가는 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 때우는 애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 다 잘라버려야 돼. 그지? 상벌이 조금. 너무 잔인하다라고 보일 순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 끌고 가는 건 말이 안 돼. 그죠? 100명의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그지? 그걸 100명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지 옳은 거야? 꼭 그렇지는 않죠. 중간 이상만 노력을 한다면, 그지? 끌고 가는데, 그게, 그거에서 벗어나는 공무원들은요, 처벌해야 돼요, 정말로. 중간 이상의 노력을 안 하는 자는. 내 말이 틀리니? 내가 이제 다 잘라라 그랬어? 중간 이상의 노력을 안 하는 자는 정리해야 돼요. 나 동사무소에 가끔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을 못 봤어. 사원부 사건원의 관리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대관이라고 그래, 대관. 대관은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갖는다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고려 거예요. 대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관. 중서문화성이라는 게 있었죠.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맞죠? 이성육부에서, 그죠? 여기랑, 중서문화성의 낭사예요. 중서문화성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낭사는 상품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지? 맞아요? 낮은 사람. 낭사랑 어사대의 관원. 어사대는 뭐였어요? 비리감찰하는 곳이에요. 비리감찰하는 곳. 그지? 여기에 관원으로 구성된 거를 대관이라고 그러는데, 대관이 간쟁을 할수 있고, 봉박을 할수 있고, 서경을 할 수가 있어요. 관리 임명할 때 동의를 할수 있는 거야. 그지? 응? 어, 걔안 돼. 걔 싫은데. 다시 한번 뽑아와봐. 이런 걸할수 있는 거죠. 법 만들었을 때, 오, 이법좀 다시 좀. 그지?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왕의 잘못을 논할 수 있는 게 간쟁이에요.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이런 게 정치적 균형 잡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쟁, 봉박, 서경, 서경 다시 나온 거잖아요. 서경. 그지? 맞아? 서경권. 조선시대 때. 관리 임명할 때 가부를 승인하는 권한이에요. 자, 군사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 군사제도. 군역제도는요, 원장님이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16에서 60세 미만의 남자가 가요. 양인이어야 돼요. 노비는 양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비는 제외하는. 너몇 살이냐? 1년만 있으면은 우리 군역을 할수 있겠네, 조선시대면. 그지? 정군은 현역 군인을 얘기하고요. 보인이 있어요. 비용 부담을 해도 돼요. 돈을 내도 돼. 응? 그거에 합당한 돈이 있겠지? 돈 내면 안 가는 거요. 많게, 많이 내야 되겠지? 그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 군대 가기 싫잖아. 한 10억 내라고. 그지? 그걸로 한 미사일 두개 사는 게 낫지. 그 쓸데없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애를 갖다가 뭘 해. 그 미사일 갖다 놓으면 국방 더 우리나라 세지잖아. 그지? 원장님 아이디어가 어떠? 이거 조선시대 때한 건데. 뭐라 그래. 그지? 면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현직 관리, 향리, 또 학생은 면제를 받았어요. 좋아. 고급 특수군이 있어요. 종친, 공신, 고위 관리의 자제는 안 가요.
군역제도예요. 군사조직. 중앙군하고 지방군하고 잡세군으로 되어 있네요. 5위라는 게 있어요. 5위는 중앙군인데요. 궁궐, 서울을 방어합니다. 각 지방군은요, 육군, 수군이 있어요. 공군은 없겠죠. 당연히 없죠. 자, 수군이 영과 진에서 영이라고 돼 있는 곳, 진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 복무를 했어요. 세조 이후에는 진관 체제를 실시했어요. 진관 체제. 각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설치합니다. 주요 요충지에 거진을 두어가지고 지역의 방위를 담당합니다. 각 도에다가 한두 개의 병영을 설치하고 요충지에 거진을 두어서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역 단위로 방위하는 거예요. 알아서. 잡세꾼. 군역을 면제받은 양인 남자. 이 새끼들? 아니. 이거는 그래도, 군역을 한 거죠, 이건. 그지? 한 거고, 여기. 양인 남자랑 노비들이 지금 있잖아, 노비들. 맞아? 노비들이 있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노비들도 출동이야. 노비들은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출동시켜줘야 돼. 주인이지만. 알았지? 잡세꾼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군 성격이다. 뭐가? 잡세꾼이야. 면제받은 양인 남자랑 노비가 포함된 게 잡세꾼인데 예비군의 성격이다. 쉽죠? 여기 조금 아까 써놓은 거, 거진, 영진, 뭐 이런 거, 진관체제, 뭐 이런 거는 단어 몰라도 돼요. 중등부권 아니니까 그거까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군역제도예요. 16세, 60세 양인이에요, 양인. 노비 빠져요. 정군으로 가든가 아니면 관련 비용을 내면 돼요. 그죠? 정군, 복무, 그냥 정규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든가. 그지? 많이 냈겠죠? 군사조직. 중앙군 5위예요. 수도 궁궐수비하고요. 지방군도 있고요. 잡세군도 있어요. 지방군. 각도의 육군, 수군이 중앙에서 파견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육군의 보스, 수군의 보스예요. 절도사가. 알겠지? 응?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가. 좋은, 응? 잠깐만. 좋은 제도? 봉수 교통통신제도 다시 볼게요. 봉수대 알죠? 파발 이런 거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만. 그지? 배웠어요. 그거는 봉수, 이거는 언제 쓰는 거야? 야, 그 연기 그거 횃불 몇 개로, 그지? 연기 몇 가닥 올라가는 걸로 뭘할수 있겠어? 통신이 몇 가지나 되겠어? 변방에, 그지? 외국 놈들이 많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졸라 많이 피우고, 그지? 조금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지? 그거에 맞게끔, 그지? 규모에 맞게끔 규모를 하겠지? 사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밖에 아마 없을 거 아니야.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몰리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역참지. 물자의 수송과 통신. 물자를 사람과 물건을 갖다가 수송하는 거예요. 공문도 전달하겠지. 공문서예요. 그죠? 여권 진이 있었어요. 역은 뭐예요? 말을 제공하는 거야. 우리 암행어사 뒤에 그말 그려 있잖아요. 마패라고 그러잖아. 그 마패.
그걸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말이 한 마리도 그려져 있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열 마리 있어요. 그게 파워가 좋은 거예요. 말이 많이 그려져 있으면. 원은 숙박 시설이에요. 진은 선박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역참재의 역원진이에요. 역원진. 좋은 재 볼게요. 지방에서 거둔 곡식. 세금 대신 거둔 게 세곡이라고 그러겠지. 수로나 바다를 이용해서 한양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제도야. 경창이 저 세곡을 모아두는 곳이 경창인가 보죠. 그죠? 평안도랑 함경도는 세곡을 현지에서 뭐로 썼어? 국방비로 썼어요, 얘네들은. 사신 접대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예요? 안 냈겠지? 그지? 맞지? 안 냈다. 좋은 데도 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좋은 제도.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 세곡을 한양으로 운송하는데 평안도랑 함경도는 제외했어요. 왜? 국방비랑 사신접대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봉수제도. 그다음에 여권진 아까 봤어요. 교육제도 볼게요. 유학교육. 서당 향교 지방이에요. 사부학당은 한양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균관이 제일 높죠. 서당보다 향교가 더 상급이죠. 그죠? 맞아요?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 이런 게 있었죠. 음서제도가 있고 천거제도가 있어요. 추천하는 게 천거라고 그랬죠. 고려시대보다는 음서제도가 대상이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역, 율, 의, 음양과 이런 게 있네요. 일단은